경주 지역 저수지에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농업인 단체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환경오염 피해는 검증되지 않았고 주민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 하곡 저수지입니다. 유효 저수량이 470만 톤 정도로 하천 유지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농어촌 공사는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강동면 왕신지와 양북면 송전지 등에도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농업인 단체는 태양광 설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각종 환경오염 피해 등의 우려가 크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는 우려성, 그리고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가뭄 시에 저수지 수위가 낮아졌을 때, 그다음에 잔여 수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농어촌 공사는 태양광 시설에 따른 환경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저수지 면적의 5% 이내로 시설이 설치돼 피해가 크지 않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 제품으로 쓰는데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뭐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앞으로 경북 지역 14개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 피해 논란과 함께 주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